자, 시선은 우리 살짝 왼쪽, 정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시고요. 살짝 왼쪽 먼저 시선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6개월 만에 돌아온 우리의 뉴 이스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만큼 차별화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음악을 들고 찾아온 우리의 뉴 이스트입니다. 자, 이제는 살짝 정면을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트 포즈도 좋고요. 앨범 컨셉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포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네요. 네. 늘 꾸준하게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 뉴이스트. 그래서 더욱더 이번 앨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살짝 오른쪽으로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요. 멤버들의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포즈도 좋고요. 하트?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왼쪽 정면 오른쪽으로 단체 촬영을 이어갔고요. 이번에는 개인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JRC부터 촬영을 이어갈 거고요. 나머지 멤버분들께서는 잠시 뒤에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JRC 개인 촬영 이어갑니다. 역시나 시선은 살짝, 네,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네, 이번 앨범에 작사에 또 이름을 올리셨죠. 뉴이스트만의 감성을 한층 더 성숙하게 풀어낸 이 뉴이스트의 카리스마 리더 JRC입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손을 흔들어지고 계시네요. 우리 JR의 안무는 선곡부터 섬세하게 표현된 강렬함과 부드러움이 있다고 해서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우리의 만능 아티스트입니다. 이번엔 살짝 오른쪽으로 시선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JRC의 개인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셔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선 왼쪽 바라봐 주세요. 대단하죠. 노래, 랩, 안무 뭐 못하는 게 없는 전천후 최고의 카리스마, 거기다 최고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아름씨입니다. 이제는 정면을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들고 온 7번째 미니 앨범,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시 후에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네요. 오른쪽으로 살짝 시선을 돌려주시고요. 촬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 촬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백호 씨를 모시겠습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세요.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앨범도 전곡 작사 작곡 또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린 우리의 백호 씨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뉴이스트의 특색, 색깔 너무나 잘 표현해서 점점 더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여주고 있는 멤버지요. 이번엔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특히나 백호 씨하고 함께 잠시 후 토크를 통해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은 어떻게 담겨 있을지 살짝 오른쪽으로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요. 또 하트도 좋고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백호 씨의 개인 촬영 이렇게 이어가. 다음 멤버 모시도록 할게요. 민현 씨. 네. 역시나 시선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네, 시작부터 이렇게 예쁜 하트 포즈를 취해주고 계신 민현 씨. 역시나 이번에 작사에 이름을 올리셨고요. 앨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죠. 이제는 살짝 정면을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폭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을 풀어낸 이번 7집. 민현 씨의 활약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제는 살짝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특히나 뮤지컬 마리아 센터를 통해서 성공적인 데뷔를 이뤄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네요. 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 촬영 마무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머리가 정말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요. 참 잘 어울리십니다. 역시나 시선은 왼쪽입니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특유의 그 낸시만의 소년미가 있죠. 귀엽고 또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멋지기도 하고요. 살짝 정면으로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무대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열정적인 무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렌시입니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돌려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 같죠? 고맙습니다.